250ml 이걸 15병을 챙겨가시면 병당 가격 따져보시면 3,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늘 챙겨가시는 날이고요. 네네. 오늘은 무엇보다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직접 방송에서도 처음 방송에도 챙겨드리지 못했던 네. 본품 무료체험 20팩 파우치를 최다로 챙겨드리는 날. 그렇죠. 20팩을 다 가져가시는 날입니다. 자, 지금 본품 한 병에 250ml인데요.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240ml니까 자, 거의 본품 한 병을 여러분들이 네. 무료체험 해보신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 겁니다. 여행하시거나 등산 가시는 분들 아마 그런 때 이따기가 곤란하실 겁니다. 그리고 비상시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매우 좋거든요. 네. 자, 여러분 인몸질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요.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이제 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를 평소에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. 네. 저희가 이렇게 본품으로 병으로 다 챙겨드립니다. 네네. 양치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또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뚜껑에다가 따라서 네네. 딱 30초입니다. 그냥 입에서 딱 입 담으신 다음에 우물우물 해주신 다음에요. 여러분 첫 번에 사용해 보셨을 때는 저기 수아 씨처럼 한번 내가 이걸 뱉었을 때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겸 수아 씨처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요. 네. 아침에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예요. 양치를 네. 틀림없이 하고 들어왔는데도 지금 야. 보시면 위에 떠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. 네. 근데 양치를 이게 가글을 하다 보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? 네네. 너무 센 거 아니야?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한 방향이 싹 나요. 그러면서 순해서 일단 너무 좋고요. 네. 자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자연유래 성분을 이 안에 넣어드렸어요. 네네. 보시면 녹차 추출물, 그리고 네. 당약 추출물, 고삼 추출물, 감초 추출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하게 내 입을 헹궈주니까 이런 거 너무 좋고요. 충치 원인이 되는 이물질들을 격리, 네. 흡착, 딱 배출을 시켜주니까 개운하고 그렇죠. 상쾌하게 항상 내 입안을 유지시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